일반적인 중복 조합 문제에서 지원자 개수 달고 있으면 W를 먼저 결정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음이 아닌 정수니까 0 이상일 테고. 그럼 첫 번째로 만약에 W가 0이면 XYZ는 6 이렇게 되죠. 그런데 XYZ 중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다. 이거 반대말이 뭘것 같아? 모두 0이다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두 0인 경우만 제외하면 되죠. 맞잖아. 그럼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닐 테니까. 얘가 더해서 6이 되는데 모두 0일 수가 있냐고. 없지. 그럼 제외할 게 없잖아. 그럼 그냥 여기에서 3, H, 6을 하면 되겠죠. 그럼 86은 82랑 같을 테니까 82. 그 다음에 W가 1이 된다면 1, 3 빼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3이다. 마찬가지로 얘가 더해서 3인데 모두 0이 되겠냐고. 안 되잖아. 그럼 얘는 3H 3 하면 되죠. 53은 52랑 같으니까 얘는 10이 되겠다. 그러면 얘가 2가 되면 얘는 합이 0이니까 전부 0이지. 얘는 계산할 이유가 없죠. 답이 안될 테니까. 뭐 답은 얘랑 둘만 더하면 되죠.